민주당 경선이 한창인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도 전남의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내면서 지역민심 공약에 나섰습니다. 여당인 만큼 정부 지원을 끌어내 지역 발전을 이뤄내겠다는 구상입니다. 유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찌감치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에 도전장을 낸 국민의힘 김영석 예비후보. 순천역을 버스터미널과 대형 쇼핑몰이 결합한 복합환승센터로 개발하는 등 굵직한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당 소속인 만큼 확실한 정부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웁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하지 못한 것,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덩치 적은 거 안 합니다. 큰 거 합니다. 저 할 수 있고 해옵니다. 순천광양 곡성 구례을에 출마한 같은 당 이정현 후보는 자전거 대신 전기 오토바이를 타고 골목 구석구석을 훑고 있습니다. 3선 국회의원의 무게감과 인맥으로 광양만권 국가산단 대개조와 섬진강의 기적을 이뤄내겠다는 게 핵심 공약입니다. 섬진강의 기적을 한번 제가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아주 지역의 현안들을 제대로 해결해서 천지 개벽을 지키겠습니다. 국민의힘은 8년 만에 전남 모든 지역 10개 선거구에서 후보를 냈습니다. 험지인 호남에서 전남 동부권 2석을 포함해 지역구 5석을 얻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호남에서 5석을 좀 보고 있습니다. 득표율이 좀 높아야 되기 때문에 18%에서 20% 나와야만이 중앙정부나 또 당에 우리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구도에 균열을 내겠다고 뛰어든 여당 후보들. 오는 15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순천 방문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표심 공략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